안녕하세요. 밀리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신동 하이루프 제조 현장 와 있습니다. 왜? 오늘 출고하는 IK푸드 차량 풀트리밍 가지러 왔습니다. 가지러 온 김에 이렇게 현재 공장 상황 한번 비춰보고 있고요. 한 가지 사실은 뜯은 김에 공개할 거 이렇게 전체 다 뜯어서 하이루프로 올리는데요. 보시면은 안쪽에 하얀색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술랏, 즉 우주선에 사용되는 단열 재료가 이렇게 뿌려진 상태, 원래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2021년 7월 이렇게 휴미디한 날씨 아트원 안산동 출고 차량 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두 오픈해 놓고 출고 전 영상 담을 건데요. 본 차량 풀트리밍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일부터 수거하시는 고객님 품으로 인도됩니다. 오늘 차량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문 다 열어 놓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외장은 ABP 컬러, 그리고 외장 쪽은 늘 설명하듯이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량은 역시나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새들 브라운 컬러 느낌이 안 나고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그리고 풀 트리밍 비추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후석 쪽에 한번 설명 이렇게 비출 건데요. 빛이 나름 좋아서 이렇게 선정 부분도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가 유튜브 영상 실행 전이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센터 쪽에는 순정 LED 부품 사용했고요.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 금형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여름철에는 이렇게 팰리세이드 확산형 선풍구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후축의 특수한 덕트 구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밑으로 뿌려진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기능적인 장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디자인적인 것,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순정 디자인 후속에서 비춰봤을 때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원래는 9인승인데요. 이렇게 1열에 2명, 그 다음에 2열에 2명, 그리고 3열, 4열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들어간 6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는 1열과 2열은 이렇게 승차할 수 있는 상태고요. 3열에는 1560 정도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펼쳐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트원24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 1750, 1850 사이즈 모두 보았습니다. 역시 본 차량도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설명드리자면 2열을 앞으로 바로 당기고 180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 볼 건데요. 우선 시트를 앞으로 당기는 것까지 담아 보겠습니다. 1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천천히 비추고 있는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즉 기아에서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생산하는데 아트원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원하는 실내 컬러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컨버전병 회사죠. 그리고 옆쪽 보시면은 요즘 힘들다는 풀 트리밍, 도어 트리밍 1열 쪽에 한번 가까운 데서 비춰보면은요, 일일이 봉제는 물론 수작업으로 쌓아줘야 되는 아주 힘든 작업,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입니다. 즉 벤츠나 고급 차에서도 이렇게 풀트리밍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일렬적 풀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컬러 조화 보고 있습니다. 보조석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전이고요. 역시 핸드폰 핫스팟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할 수가 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매번 설명하지만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이렇게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운전자는 물론 보조석 승차자들이 아주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크림 베이지 컬러, 요즘에 네이비 컬러와 더불어 크림 베이지 컬러 많이 주문 밀려 있습니다. 예약도 밀려 있고요. 풀 트리밍이 진도가 안 나가서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점 늘 설명드리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나만의 실내 공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아트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선택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자, 2열 비춰보겠습니다. 2열은 요즘에 거의 100% 하는 평탄화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 오늘은 크림 베이지 컬러의 그레이 컬러를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즉 그레이 컬러, 그리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청결 유지는 물론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아 하이리무진 4인승에도 동일한 요트 바닥 재질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렇게 문을 한번 닫아 볼 건데요. 문을 닫아 보면은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컬러,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는데 나름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역시 도어 트리밍, 풀 트리밍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1열, 2열 조화 어떠신가요? 자, 아트원 특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 사료가 됩니다. 열기, 햇빛,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이중구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4세대 신형 카니발에서도 상당히 인기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당연히 비교 대상입니다. 상부 쪽도 한번 자랑할 건데 측면 쪽에서 비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등 센터,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센터 부품, 그리고 LED만 교체된 실내등 부품, 그리고 공조 덕트 펠리세이드 덕트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들 측면에서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환영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6인승 황제 차박 모두 출고 전, 탁송 전 이렇게 영상 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 혹은 다양한 사용자의 취향, 색상, 실내 색상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영상 찍고 있지만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휴무드한 날씨, 더불어 끝나지 않은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도 역시나 아트원24 채널 계속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 아, 자, 침대 모드 하는 거 빠뜨렸어요. 간단하게 2열 앞으로 당기고, 반대쪽도 역시 그냥 2열 앞으로 당기고 끝!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상태, 자, 후속으로 가서 간단하게 팔걸이를 들어서 언더서포트를 올려주면 됩니다. 자, 뭐 이 영상은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재 2열이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고요. 언더서포트를 올리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데 최대 1750 또는 벽에를 헤드레스트를 늘리면 1850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모드고요. 여기에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중간에 끼워 놓으면 1850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전기장치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 TV, 열선 시트에 전력을 공급하고 USB, 그리고 시가 아울렛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 본 스위치는 트렁크 테일 게이트 스위치고요.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고, 역시나 시험 해봐야 되겠죠. 뭐 키를 찾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서 조작할 일이 없죠. 끝! 본 차량은 전기장치,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시가 아울렛 등을 할 수 있는, 즉 무시동 히터가 빠진 간단하게 1박을 할 수 있고,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열선만 틀고 하룻밤을 지낼 수가 있는 간단 전기장치가 추가되었다는 것도 영상에 첨부합니다. 본 차량의 상세한 내역, 차량 내역 및 리폼 내역도 아래 공개 댓글에 올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